한국 사람들이 들으시면 너 대학교 안 가서 다행이다. MB의 떡볶, MB의 김밥 하나. 진짜 라떼 얘기. 아 레오, 아빠가 어렸을 때 나는 슈퍼 부자 친구 두 명이랑 슈퍼 부자 동생 한 명인데 세 명 다 대학교 안 갔어. 하이파이브 고점 KR.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니 날씨가 더운데 왜 이렇게 종이를 많이 뽑았어요? 부채질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안 주신 거 이런 거 왜 주신 거예요? 우리야 요즘은 토론 대박이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 더워서 토론 말하는 거 아니냐? 야외 촬영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저희 토론을 너무 좋아해요.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요. 아직까지 여름방학이 안 지났어요? 와 올해 여름이 이렇게 길어요 진짜? 이탈리아는 6월 중순부터 학교 안녕 그리고 9월 중순까지 와 3개월이나 쉬는 거요. 독일은 원래 6주 정도 돼 있는데 6주가 한 달 반이야? 6주 네, 한 달 반 쉬어? 네, 놀면 뭐하니 공부해야지 또 나라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사람이 여름 방학은 인도야 두 달 반이야 샷다운 4월 말부터 2월까지 나가면은 에그프라이 같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니까 맞춰서 많은 과들이 생겼죠. 근데 독일에는 또 반대로 행복이라는 수업이 생겼어요. 너무 좋다. 행복이라는 그거 수업이 생겼어요. 그거 다니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불행해 보여요? 독일 애들이 행복할 줄 몰라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아 선생님들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 선생님들 가서 각 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어느 정도 돼요? 아까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저는 몇 년 전에 근데 이거 몇 년 전이니까 한국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 진학률이 2등이래요. 10명 중에 8명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맞아요. 독일은 제가 이제 2006년에 입학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진학률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거의 한 3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한번 58% 찍다가 작년 기준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독일 국민 한 54.5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대신에 졸업률이 그것보다 낮아요. 맞아요. 졸업률이 뭐 한 38% 39%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그 비율이 50% 넘었을 때 처음으로 넘었을 때 독일에서 난리 났어요. 아니 다들 대학교 가면 그럼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리고 난 이제 얼마 전에 3월 달에 독일 갔다 왔을 때 아마 한국 사람들이 들으시면 엄청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그 사촌동생 지금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직업교육 받을 예정인데 우리 엄마가 그 사촌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대학교 안 가서 다행이다. 왜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다 대학교 가려고 하니까 사실 수공업자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대학교 안 가도 되는 그런 업체에는 너무 제자들이 없어서 너무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 넌 대학교 안 가서 너무 다행이다 했는데 한국 지원한테 얘기했을 때 다들 완전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경험을 담아서 뭐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잖아. 나도 사실 인도에서 경제학을 나왔는데 지금 내가 경제학을 나오는 게 쓰는 게 내 사생활에 아마 5%도 없을 거야. 물론 도움이 어디가 있겠지만은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한국어를 좀 배웠으면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한국어가 훨씬 힘이 또 많이 있는 거야. 한국어 때문에 잠깨 사업도 하고 식당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인도 상황이 어때요? 인도가 사실 이제 워낙 인구가 많아 보니까 대학교도 많지만은 대학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실제 대학교 가는 퍼센티지로 하면 27%이지만은 델리나 뭄베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 심해. 좋은 게보다는 대학교 가서는 일자리가 있어야잖아. 일자리가 없어서 MB의 떡볶이 파는 아저씨, MB의 김밥 파는 아저씨 이렇게 집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게 대학교 졸업생이지만은 일자리가 없어. 그럼 인식은 어때? 보통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대학교 최대한 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 권한 많지. 아마 한국의 인도 영화라고 하면은 세월간이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과정 관련 영화야.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엔지니어, 너는 닥터.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꿈을 정해놓기 때문에 대학교 나오는 게 되게 선호하지.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해도 사회에 진출하는 거 문제 없고 인식이도 나쁘지 않고 그냥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문제 없는데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탈리아 대학교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죠. 대학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쉬운데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5년 아니고 6년, 7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서 사람들은 대학교 가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반대로 들어가고 나서 거의 졸업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도 대학교 가야지 생각하고 그리고 4년 동안 실제로 많은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본사 활동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 준비도 하고 하니까 문화 제도 자체가 좀 달라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나는 또 내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보통 대학생끼리 전공이 뭐예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공이 뭐냐고 이 질문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요.
이탈리아는 고등학교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우리 일단 고등학교 5년이에요. 인도랑 똑같아. 그리고 종류가 28개가 있어요. 농업, 산림, 뭐 지역 특산물 홍보 고등학교 있고, 뭐 수산 해운 고등학교 있고, 뭐 공업 공예술 고등학교, 그리고 뭐 기계학, 메카트로닉스, 에너지, 관광 고등학교, 금융 경제 금융 고등학교. 인도도 교육 제도부터 좀 말하면은 우리가 4-3-5 제도야. 초등학교는 4학년, 중학교는 3년, 그리고 고등학교가 5학년인데 이 고등학교를 처음에 3년 동안은 똑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시니어 하이스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하는 이런 과목을 다 선택할 수가 있어. 앞으로 내가 뭐 기술적으로 갈 건지 뭐 닥터 이쪽으로 갈 건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가족이 크고 현병이 좀 안 좋으면은 첫째 아들이나 이런 거에 한 사람이 사회에 일찍 나서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동생이라도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5학년에 마지막 2학년에 vocational study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뭐 전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스킬 트레이닝해서 일찍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더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직업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특성화고이고요, 하나는 마이스터고도, 하나는 이제 그 종합고, 이렇게 세 가지가 직업계고라고. 이 종합고는 인문과과 약간 산업 쪽으로 공부하는 같이 이렇게 합쳐서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도 이제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내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이제 산업 그 수요가 있잖아. 거기 관련해서 내가 앞으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도 일하면서 내가 마이스터 돼가지고 하나의 일정한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 되는 약간 그런 고등학교. 독일 말이잖아 마이스터. 그치 마이스터. 한국 쪽에서 마이스터고. 맞아 맞아. 독일에서 나온 거야. 마이스터라는 단어지. 마스터라는 우리 마이스트로. 직업계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랑 뭐가 달라요? 이게 정확히 일정한 꿈이 있잖아. 그게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미리 선택을 해서 나 이거 공부하겠다. 나 계열도 봤는데 이거 이탈리아랑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 사업 정보, 기자 실업, 공업, 수산 해운, 농산면 산업. 아무래도 한국이나 이탈리아 반도고 바다 있고 농업 중요하고 하니까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공업은 뭐 모든 나라들 당연히 있을 거고. 옛날에는 정말 약간 기계 뭐 이런 관련된 것만 있었다면 그렇지. 지금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뤄지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이제 시대가 원하는 그 요구하는 형태가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요? 좀 구체적으로 혹시 뭐 있으면 좀 어렵겠지만은 뭐 뭐고 말해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를 아 고마워. 뭐 우리가 서울 공고에서는 전기 전자과가 친환경 에너지 전기과로도 바뀌었고, 좋다. 부산 자동차고에서는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미래 자동차 정비과로. 그렇지. 이제 미래라는 단어가 그렇지, 붙었죠. 그렇지. 금융정부과에서 또 AI 콘텐츠과로도 개편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그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공급하는 어떤 교육의 형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학생 때 사실 가끔 내가 공부할 때 아 이거 쓸데 없을 것 같아 느낄 때 지루하고 그치. 공부 안 하게 되고 아 나 시간 낭비 왜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근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 너무 신기한 것도 보니까 여기 경기 세경고 원래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과였는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텔 경영학과 굉장히 강하고 조리학과 강하고 근데 우리 반도체과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반도체 강하니까 이렇게 그치. 반도체과 있을 정도로 신기해. 이 나라마다 이 전공도 그 나라 경제에 맞추어서 만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반도체과도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라고 이제 75%인데 솔직히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대학교 들어가서 인문학과 뭐 어떤 과목들 들었는데 사실 뭐 취업이 그걸로 잘 안 되지만 관심 있어서 든다. 나는 그것도 약간 순진한 그런 면이 아닐까. 맞아.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학비라는 어떤 돈을 내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취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사실 공부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책 열심히 보고 관련된 그런 개인 공부하면 되는데 일단 취업도 돼야 되니까 이제 현재 어떤 시장이 요구하는 쪽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전공 바뀌는 거,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 방법이 개선되는 건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레오랑 그 학교 얘기하다가 아 레오 그러면 선생님이야 블랙보드에 칠판에서 이것저것 쓰면 넌 어떻게 잘 따라해? 아빠 우리 보통 컴퓨터로 보는데? 그러니까 야 너 교실에 컴퓨터가 있어? 어?
우리 두 개가 있는데? 진짜 라떼 얘기. 아 레오 아빠가 어렸을 때 그 초크로 그거 해가지고 괜일이야. 나중에 레오 마이스토고 들어가가지고 아빠 나 여기 그 뭐 고딩 수업 나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도와줘 이러면 그 말배가 어 나 상호사 잘행이야 나 지금 급하게 가야 돼. 아니, 나도 모르고 사실 물어볼 사람도 없어. 그치 그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이스터고에서 마이스터고 2.0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수한테 단체 수업 들었을 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놓치는 내용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AI 기본으로 아예 맞춤형 수업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제 AI 통해서도 습득하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사람마다 보충해야 될 부분 다 다를 맞아요. 거고 관심사 다 다를 거고 하이터치 하이테크 그러니까 H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물론 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선생님한테도 어차피 인간한테 배워야 될 게 더 있으니까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따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실제로 회사 가거나 필드에 나가서 일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메타버스 통해서 연결을 시켜요. 메타버스 들어가서 회사 가는 것처럼 어디 필드나 가는 것처럼 보충할 부분들이 보충할 수 있게. 나는 사실 들어갈 수만 있으면 받아준다고 하면은 한 번은 근데 뭐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러니까 뭐 이런 스마트 미디어과 이런 거. 이거보다는 한국어 좀 배우는 데를 좀 들어가고 싶어. 아, 우리 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의 디지털 물맹률을 내가 없애 가고 있어. 나 이제 온라인 뱅킹도 해. 어 진짜? 나 이제 자동 이체 막 이런 거 다 해. 그러면은 잘 되는 거 진짜요? 진짜요? 그럼 진짜. 좀 돈 좀 보내봐. 되나 안 되나 좀 보고. 조심해 잘 확인해. 괜히 이렇게 인디아 찾고 뭐가 계속 나가는 거 같더라고. 형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대학교 나오면 더 똑똑한가? 전혀 그렇게 내가 말하고 싶어. 물론 대학교 나오면은 좋은 건 있지만은 그러면은 요리한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건가? 축구한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가? 그거는 조금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갓나라에서 교육제도 삐빠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람마다 다 달라. 성격, 재능, 키, 체격 다 달라. 근데 교육이 다 똑같잖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도 보면 약간 세분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의 학교 생기고 있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봐. 근데 중요한 거 이 교육도 지금 잘 반응을 해서 잘 바뀌고 있잖아.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 야, 얘 박사야. 얘 대학원 나왔다. 아, 이렇게 주고 아이 그 사람 고졸이야.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 학생들은 자기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눈치, 선생님의 눈치, 사회의 눈치 봐서 선택하는 게 더 있잖아. 나 사실 조리학과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야 너 공부 못하냐? 이렇게 할까 봐 결론은 다른 데 가잖아. 이런 인식도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 나는 솔직히 오히려 우리 레오나 아라가 아 아빠 난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 가겠다 하면 나 더 마음에 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미 어느 정도 진로를 정했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기는 관심사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말이야. 오히려 학교 가야 돼서 가는 거야. 이런 거보다 나는 이거 배우고 싶어서 학교 가겠다. 그치. 이게 너무 좋은 마음이자 기특한 마음이잖아. 다른 얘기지만 나는 슈퍼 부자 친구 두 명이랑 슈퍼 부자 동생 한 명 있는데 세 명 다 대학교 안 갔어. 아 역시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어, 돈이 중요하지 않지만 아 진짜 부자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또 고졸이야. 근데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또 분석 능력도 더 뛰어나고 그럼 대학교 가는 게 유일한 정답이 아니야. 고졸 취업도 그냥 진로 중에 하나야. 사회 쪽에서도 그거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돼요. 인도에서도 white collar job라는 표현이 있어. 너무 응? 그냥 회사에 다녀서 약간 대학 약간 앉아서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사회가 잘 되려면 각 분야에 모든 전문적인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인지 이거를 제일 빨리 발견해서 각자가 판단해야 돼. 내가 사무실에서 여러 번이 예시를 들었는데 생선 보고 나무 올라가라는 기술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그쪽 길로 가는 게 정답이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각 시도에서 교육청에서 좀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디지털 그런 환경도 조성해주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빠 나 이런 거 진짜 좋아요. 한국에서 진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난 진짜 아 부모로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안내를 했는데 온라인 웹사이트 같은데 알아보려면 어디 있어? 쉽지. 이렇게 하이파이브. 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되는 거야?
거기 하이파이브 하면 전부 다 나와. 정확한 사이트 문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이파이브.co 하이파이브.co.kr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관련된 정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학생들 뭐 보고 있거나 부모님 보고 계시면 딱 들어가셔서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유튜브 사무사 들어가시면 관련된 정보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아침면 학교 가야 되겠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 파이팅. 희망 가지세요. 파이팅.